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험난한 광야길을 그들은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해봐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고난 가운데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민족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올 때, 그들은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팔을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육지같이 건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뒤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로 들어오자 홍해의 감격이 채 가시도 전에 곧장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지만 다시 물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곧장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이 타던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거두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항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을 보면은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쩜 그렇게 전쟁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전쟁할 족속들이 그 주위에 그렇게 항상 진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쟁과 같은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그것도 환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예측하지 못할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기를 당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문제 봉착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합니다. 아말렉 군사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 최초의 적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까지 치러할 정말 수많은 전쟁의 첫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으로도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이 반석에서 터져나온 시원한 물을 마시고 쉬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의 습격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물 좀 마시고 조금 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다 하면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은 영의 사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에서는 육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오랫동안 원수였듯이 아말렉은 오래전부터 야곱의 후손에 대한 증오심이 그 혈통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던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싸워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없애버리겠다.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셨던 것을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말렉을 특별히 미워했을까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야곱은 영의 사람을 의미하고 에서는 육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육적으로만 사는 사람을 바로 에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아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실 정도로 아말렉은 정말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갑자기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43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또 아무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뒤에서 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하고도 잔인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무시한 것이고 또한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광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시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악한 사탄의 전략과 아주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행렬이 지어가는 동안에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 공격 대상으로 삼고 약탈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사용하신 분이 누굴까요? 아말렉을 이때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이 스스로 악해서 이렇게 쳐들어왔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막 모세를 막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돌팔매질을 할 정도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떡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기적을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다툼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말렉의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채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적을 문에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입이 다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르비딤은 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안이함 속에 잠들어 있을 때에 또한 강팍해져 있을 때에 아말렉과 같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마귀는 우리 영적 상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 알지요? 아, 내가 요즘 정말 신앙이 너무 연약해졌다.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어떤 시험의 지면이 오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때 빨리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매를 가지고 우리를 죽게 그렇게 때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경고하시죠.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채찍을 들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잘못해서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옷에 대한 원망이었죠.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말했음을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람 원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이 너를 원망한 것은 나를 원망한 것이다. 모세에게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해졌을 때, 높아졌을 때, 이만하면 살만하다 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말렉이 공격하고 노리는 때라는 것을 알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분위기로 갈 때, 그 다음은 두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얼마나 나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엔 물 먹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너무나 모세를 힘들게 하고 매일매일 원망하는 것. 좋은 일 있는 건 감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전혀 생각할지 모릅니다. 불평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자기가 성장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천방지축 어린애 같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뭐 좀 알아진다고, 그 다음에 뭐 좀 성장하고 또 뭐 좀 일 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주의 종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붙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배후에 누가 계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에는 누가 계신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그분이 계시다는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를 은혜 주고, 내가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구원을 베풀 자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병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인력도 부족합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모세는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호렙산에서 받은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꼭 붙잡고 다녔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지팡이를 손에 꼭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만 있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현실적으로 여호수아를 싸움할 사람들을 골라서 급히 아말렉과 맞서 싸우게 하긴 했지만 결국 기도만이 승리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가서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젊은 용사입니다. 오늘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의 거면은 너무나 체격이 크고 건장합니다. 그리고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체격적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야에서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긋난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악하는 양아를 구축한다고 어떻게 나쁜 말은 그렇게 빨리 퍼져가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를 기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인데 우리는 그 땅을 점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믿음의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싸우게 했습니다. 아말렉 군사를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전쟁은 나가서 싸우는 용사도 있어야 되고 후방에서 기도하는 영적 용사들도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들 나가서 일 잘하도록, 또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들 가서 공부 잘하도록 뒤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의 손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십자가 같은 형상이죠.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구원의 장소가 십자가인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산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눈을 볼 때 굉장히 힘이 났을 것입니다. 아, 모세님이 손을 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힘이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다 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바로 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엇인가에 가로막혀서 깨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위로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있기 때문에 기도가 뚫고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도가 올라가다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달된 기도가 늦어지는 것, 응답이 늦어질 때를 좀 기다리라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목적에서 나오는 기도,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기도, 세상의 어떤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 푸념하는 기도, 때로는 그것도 들어주시지만은 우리 기도 내용이 전체가 그런 것이면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과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다 보니까 점점 그 팔이 내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도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마다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후론 모세가 앉을 자리에 돌을 준비하고 두 사람이 모세 양쪽에서 모세 팔을 들어서 해가 저물도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83살의 노인 아론이 동생 80살의 모세 팔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다른 손을 후리 붙들고 서 있습니다. 세 사람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오지를 탐사한 실크로드라는 텔레비전의 인기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를 열심히 정말 볼 때마다 신비하고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포획이었습니다. 옛날에 저렇게 상인들이 저렇게 했구나. 지금도 가끔 그 비슷한 프로를 보면서 마음이 찡하고 저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모르는 민족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동안 그 프로를 감동있게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 기관차를 움직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석탄을 집어넣으면서 산악의 굴을 통해서 그 실크로드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꾸만 석탄을 집어넣습니다. 석탄을 자꾸만 저 석탄을 왜 집어넣나 했더니 결국 자꾸 넣으니까 나중에는 칙칙칙뽁 소리를 내면서 기차가 막 움직이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기름 넣지 않고 차가 갈 수 있습니까? 전기 꽂지 않고 여러분 뭐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로 연합이 될 때 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를 당했을 때, 특히 우리 앞에 다급한 문제가 당했을 때 찾아왔을 때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시험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수평적으로 달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 만나면 뭐하고 조언을 들으면 뭐합니까?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바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없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모세가 승리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세의 그 믿음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참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거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를 많은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그야말로 기도의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방법 찾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매일 작정기도 하다 1년 갑니다. 21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또 40일 기도 하다 보면 1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새해가 될 때는 새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또 가족의 식구들의 신앙과 그 모든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작정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새 학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면 아, 또 기도해야 되겠다. 엄마들은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다 틀어진 다음에, 다 일이 삐끄러진 다음에 기도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말렉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많이 쳐서 무찌르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많이 공경에 쳐서 코너로 몰렸을 때 그때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꾼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기도를 처음부터 하면 역전할 일이 없습니다. 곧장 승리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마귀가 와서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해서 완전히 마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번복을 해서 그 들어와 있는 모든 마귀를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승리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모든 마귀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모든 인류들의 모든 행복과 생명과 모든 인류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인들이 더러 살기는 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죄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지구는 완전히 죄악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몸을 희생하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들을 내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결롭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물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엔 뭐 강가에서도 기도했고 그 다음엔 뭐 광야에서도 기도했고 성경에 보면 구약 때 기도한 분들은 다 그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한 산꼭대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말하는 것이죠. 뭐 산꼭대기가 거리적으로 전국에 계신 하나님과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 세상을 멀리하고 모든 정말 신장로가 된 곳에서 죄악의 모든 소리, 세상 소리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않고 하루는 세상, 아침에는 산꼭대기, 내일은 또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과 떠올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자기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산 꼭대기,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기도할 때는 산 꼭대기, 하나님 계신 곳, 어떤 곳에서 은혜 자리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TV 크게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컴퓨터 켜놓고 그래서 기도가 됩니까? 들락날락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이 세상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기도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기도 자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항상 그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객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아론이, 훌이 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팔이 아픈데요, 팔이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까지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죠. 마지막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인 것입니다. 1년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2년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아 5년이나 기도했는데요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왔다 올라갔더니 끝까지 해가 저물도록 그 발이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은 마지막까지 칼날을 다 파는 그 순간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무슨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모세는 누구이고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 가정의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다 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훌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아말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손을 들었던 모세도 되어야 하고, 피곤하여진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던 아론과 훌도 되어야 하고, 칼을 잡고 아말렉과 싸운 여호수아 역할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잡고 있던 능력의 지팡이도 있고 아말렉을 파한 여호수아의 칼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내려놓은 채 올라가 있어야 될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그런 구실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의적인 구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낙심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의심 때문에, 불평, 불만, 미움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환경의 기도를 막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도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선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려와 있다면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내 환경 속에 있는 아말렉을 칼날로 다 파할 때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올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온,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떤 제가 아시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너무나 개척을 하는데 교회가 안 됩니다.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한 2, 3년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정말 잘못 개척을 했는가, 잘못된 계시를 받았는가, 잘못된 감동이었나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가정의 분위기도 아주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를 마음속에 느꼈대요. 그거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그때부터 손을 들고 밤새도록, 밤부터 새벽까지 손을 들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많이 들고 있어서는 9시간을 들고 있었대요.
9시간 들고 있기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들었다 내렸다 그렇다 내렸다 뭐 그냥 뭐 다리를 이렇게 오므렸다 저물어 오므렸다 엄청나게 많이 힘들고 막 쥐가 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한 3개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붕이 되더래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고향신가 어디서 목회를 잘하는 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예배 드릴 때 정말 손을 듣고 일어나서 찬양도 부르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외치는 믿음의 고백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손을 들고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외치며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외칠 때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끝나지 않은 치열한 영적 삶이 지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향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기도 같은 선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며 당황하며 그리고 어쩔 줄 모르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이 절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인간 내 정력과 내 모든 지혜로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을 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그릇된 불신앙의 자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듯이 항상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연합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승리할 걸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저물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무기력해졌다면 기도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그런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자 있는 모든 자리에서 가정이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 모든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